전반적으로 이제 그 했을 적에 정리를 해보면은 에스프레소 추출은 추출 압력이 6바 미만에서는 어떤 양질의 어떤 크레마가 생성이 될 수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6바 이상의 추출 압력에서 이제 크레마가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데 크레마의 양은 어떤 외관상에 6에서 7바가 바뀔 때까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출 압력이 높아질수록 크레마의 색상이 약간 짙어지고 어떤 조밀해지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이제 추출 압력이 높아질수록 어떤 전체 추출 시간은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압이 높기 때문에 추출 시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자체가 높은 압으로 해갖고 빨리 추출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압이 높으면은 커피에서 빨리 추출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같은 동일한 어떤 저기 커피를 썼을 적에 12알 값이 어떤 낮아지는 압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들이 올라가고 추출 압력이 높아질수록 어떤 추출 수율도 떨어지는. 그래서 이 추출 수율은 압력보다는 이제 12알. 그러니까 압력은 10배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게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 농도는 농도를 보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압력이 높을수록 높아집니다. 그리고 카페인 함량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추출압이 높을수록 카페인 추출 비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우리가 이제 그 추출압력이 구조상으로 9바를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위에서 아무리 압을 걸러도 그러니까 밑으로 압을 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높은 압력을 걸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에스프레소 머신, 그러니까 반전도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머신을 이렇게 좀 분리해 보면은, 그러니까 포터필터 바스켓을 보면은 포터필터를 보면은 날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물리는 부분이 두 군데예요. 근데 이제 레버 머신 같은 경우에는 압이 한 12바에서 14바, 뭐 어떤 머신인데 14바까지 걸리는 것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높게 걸리는 압 같은 경우에는 이 물리는 축이 세 개입니다. 그래갖고 세 군데는 물어져요. 왜? 이 두 군데는 물었다가 압이 너무 세니까 이게 퍽 터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세 개라는데 그 구조상 9바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예. 넘길 수가 없다고 보는 게 편해요. 그리고 그 압이 실압이 걸리는 실압 자체가 8바 이상이 안 되면은 일반적으로 채널링이라는 현상이 좀 심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파우팅 현상이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압이 낮게 걸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만약 커피를 더 굵게 굵게 해보면은 이 빠지는 힘이 더 쉽게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걸리는 압 자체가 그러니까 위에서는 그러니까 오리피스턴에 압을 집중하니까는 이제 뭐 9바가 나오더라도 실제적으로 여기에 걸리는 압은 9바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8바 밑으로 떨어지고 7바 정도 떨어지면 이렇게 스파우팅에서 어떤 쪽으로 물이 많이 흘러가는 현상들이 걸리는 거고 반대로 그랬을 적에 아주 높은 압을 걸어주면은 압은 올라가겠죠. 근데 이쪽이 빠지는 쪽이 워낙이 많다 보니까는 아무리 높은 압을 걸어도 기계적으로 걸어도 9바를 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분쇄도를 낮추면은 무려 빠지나가는 게 저항력이 더 세기 때문에 이제 내부에 걸리는 압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추출 시간이 어떤 변화가 되는 거고 어떤 추출 어떤 성분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이제 에스프레소 추출 압력, 이제 가변 머신을 이용해갖고 추출 압을 바꿨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예, 마지막으로 여기 그 가변 암을 이번 실험을 위해서 이제 사용해 주셨던 엘로치오 프로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카페인이라든가 이런 성분 분석을 해주신 국립환경대학원의 대학교의 문중환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